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확인 행정을 위해 중앙관서에 대한 연두순 시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에서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안정의 바탕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경제인 그리고 일반 국민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총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경기의 동태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공무원은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친절하면서도 규정대로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외무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 공산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외교관들은 정신무장을 더 잘 갖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처에 대한 연두순시에서는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 못 차린 공무원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생을 숨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공무원을 찾아내서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초전박살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국력 배양의 속도를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